오늘 미세먼지는 유례가 없는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사상 최악이라는 표현 그대로였습니다. 아휴, 이건 무슨 악당이 진군하듯 탁한 공기가 온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숨쉬기 어려운 지경이 됐네. 아이고. 마법이라도 걸어서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넌 누구 보라고 이렇게 예쁘게 폈니? 어? 날 보라고? 마치 오케스트라 보는 것 같아요. 빠바바밤 피었다. 힘차게. 봄에 불청객을 내쫓을 건강한 먹을거리들. 기가 막힙니다. 알이 꽉 찼죠? 이게 봄 쭈꾸미 매력입니다, 이게. 장내는 해독 기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하하. 이게 미세먼지에 싸움을 질리자는 거라고. 가슴에 폐가 전부 청소가 되는 빗자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순전히 보약이네, 이건 보약. 돼지고기 연근 보약. 아유. 자연이 허락하고 선조들이 지혜를 보태서 만든 건강한 음식들. 국물 조금 부서워지. 오늘은 우리 몸을 살리는 해독 밥상 한번 차려볼까 합니다. 너무 짧게 끊침하고 모질이 따라 모질이 좀 높이 잘라 높이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좀 높이 잘라. 하우스에만 들어오면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김원택 씨. 그는 벌써 7년째 오로지 잔대 재배에만 매달려 사는 나물 농사꾼입니다. 또 너무 짧게 잘랐잖아, 고개는. 짧게 잘랐지. 너무 억세에 확 당겨가 뿌리째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 왜 그렇게 거치게 하는지. 네? 왜 그렇게 거치게 하는지. 거치게 한다고? 그런 건 너무 어려워. 자르지 마. 항상 남겨놓고 잘라요. 한개 떨어졌는가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이러니까 내가 날 같이 모아자. 뭐 나는 하나는 안 떨어진데 봐라 또 떨어져. 잔대가 금덩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는.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국민 건강 때문에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 마지막 인생의 꿈이에요. 네네. 자칭 국민 건강 지키.